쉬지 마시고 어떻게든 해낼 궁리를 하라.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건요, 어떤 난관이 있어도 해냅니다. 아무리 직장 바빠도 그 여자 만날 시간이 없을까요? 만날 사람이 없어서 못 만나지. 누가 마음에 든다, 뭐 이러면 그 시간 빼지 않을까요? 무슨 난관이 있어도 정진력이.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취미 그거 못 하실 수 있을까요? 낚시가 취미다. 무슨 짓을 해서든 낚시터에 가 계실 겁니다 아마. 뭐 무슨 짓을 하든 자기 욕심에는 그렇게 정진력을 발휘하는데 이 보살도 하는데 양심하는 데는 쉽게 너무 포기하고 있지 않나 이거죠. 금방 포기해버려. 진짜 좋아한다면 포기할 수 없겠죠. 그래서 오타쿠들이나 하는 겁니다. 군자나 보살은 양심 오타쿠들이에요. 그 특징이 뭐냐? 정진력이 있어요. 그분들이요, 인내력이 좋고 뭐 의지력이 좋고 이런 게 아니고요. 너무 좋아하니까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. 너무 좋아한다는 게 포인트. 양심하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도를 닦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아무리 난관이 와도 계속 밤에 몰래 이불 속에서라도 보살도를 한단 말이에요. 이게 재밌는데 어떻게 멈춰요? 그런 친구가 꼭 부지런하거나 꼭 의지력이 강한 거 아닙니다. 그냥 좋아하는 거지. 여러분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 자기 좋아하는 거는요 정말 잠 안 자고 해요. 그 힘을 이용해야 된다. 그거 진짜 내가 진심으로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. 그래서 그 대학에 나오잖아요. 대학에 정진 성실의 조목에서 이렇게 얘기해요. 이쁜 여색 좋아하듯이 좋아하고 있는가 도를. 도선 좋아하기를, 옳은 거 좋아하기를 이성 좋아하듯이 좋아하나. 악을 미워하기를 악취 미워하듯이 할 수 있나. 이걸 물어봅니다. 진심으로 싫거든요, 악취는. 예, 또 이 이성은 또 진심으로 좋거든요. 그러면 그 정도로 그렇게 진심인 경우가 성실입니다. 진심일 때. 억지로 성실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. 여러분 그 의미를 이해하시고 자꾸 이런 이 양심의 실천이라는 게 조금씩 재미가 붙게 되면요. 이건 또 따라서 올 겁니다. 그래서 아무튼 이 항목도 중요하다.